우리 여기서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이쪽 핀란드에서는 단골들도 많고 그런데 네. 근데 문제는 저희는 돈은 안 받고 지식을 받으시는 거예요. 지식을 받으시는 거예요. 돈은 안 받고 요거 요거 뽑아가지고 맞추시면 좋아요. 그냥 고른 음식 그냥 드려요. 알겠습니다. 근데 혹시라도 틀릴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건강에 좋으라고 네. 우리가 좀 좋은 거를 좀 준비했는데 저 뒤에 보시면 드신 거는 레몬이다. 레몬. 블루베리. 근데 문제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뭔가 뭐예요? 블루베리. 블루베리. 돌 아니에요? 돌. 블루베리. 저게 바로 핀란드의 명물 감초 사탕이에요. 감초 사탕. 감초 사탕이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사탕이라고 들었어요. 들었어요. 맞죠? 네. 우리도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. 어땠어요? 끔찍하다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. 씹어 먹어봐. 벌써 이상한데요? 응, 먹어봐 빨리 씹어. 나... 핀란드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간식 감초 사탕. 몸에 좋은 거니까. 왜냐면 네. 핀란드의 국민 간식이에요. 그렇죠. 또 줄 서신 거예요? 네, 줄 서신 거예요. 빨리 오신 거. 네, 저 빨리 왔어요. 저번에도 1등으로. 맞아요. 배고프니까요. 어디 원하시는 거 그냥 고르셔. 뭐 컵라면. 컵라면 돼요? 컵라면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컵라면. 컵라면. 어머 맛있겠다. 네. 그러면. 야 갈비탕 미쳤다. 나 고사리. 이어 말하기 표.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.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. 네 먹겠네. 이어 말을 표합니다.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. 정답. 와, 너무 귀여워요. 저 감초사탕 안 먹이려고 영석 PD님. 아, 너무 부럽다. 야, 내 니들을 파악을 못 하겠어. 왜요? 옛날 거 내면 다 틀리길래 옛날 거 아무거나 내봤더니. 아,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죠. 그럼 잔악깨나? 도둑조심. 돌서방? 아니, 도둑조심. 그건 또 틀리나? 장학계는 뭐예요? 개조심. 아니, 너는 어떻게 그래야 될지. 재밌나? 개조심이야, 개조심. 개조심인 줄 알았어요. 자, 다음. 맛있겠다. 자, 제가 먹을 거 같아요. 줄 한 번 더 써도 되죠? 아유, 예, 예. 그럼요, 자기 쓰는데. 자유죠. 예, 예. 자, 다음 손님 뭐 어떤 거? 저는 맥반석 달걀. 맥반석 달걀. 맥반석 달걀 준비해드릴게요. 자, 하나 골라주세요. 자, 줄주는 말은 나는 네. 이상입니다. 뭘로 끝나는 말. 끝나는 말 다섯 개를 연속으로 대주세요. 다섯 개. 자, 무슨? 콩. 콩으로 끝나는 말. 하나, 둘, 셋. 강낭 콩. 완두 콩. 검은 콩. 흰 콩. 나 은콩 생각하지. 야, 흰콩은 씹어 먹는 거예요? 아그작 하는 거예요? 아그작. 어? 에? 아! 무슨 맛이야? 어? 아니 뭐? 아그작. 어떻게? 진짜? 저거 공진다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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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맛 떨어지지? 무슨 맛이야?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야. 먹으면 안 될 걸 먹은 맛이라고? 근데 뭐야? 나 언제 한 입? 다 하니까 달았다가 짰다가 섰다가 썼다가 이래? 몰라 아무튼 먹지 마. 먹을 맛이 아니래. 그건 물어보래요. 저는 고사리 육개장. 고사리 육개장이요? 네. 웬일? 웬일? 고사리 육개장. 육개장 웬일? 웬일? 아 청개구리 나오면 잘해요. 청개구리. 아 연속 세 개요? 세 개 성공입니다.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. 같은 거 나오면 개구리입니다. 가위바위보. 찡이다. 가위바위보. 개구리 가위바위보. 이겼다. 가위바위보. 잠시만요. 개구리랑 성공한 거 아니에요? 아, 세 번 연속. 아, 네, 다시 해요. 다시 세 번 연속입니다. 또, 자, 가위바위보. 졌다. 아니. 졌네요. 벌칙으로
같지 않아요? 진양철, 진양철. 진양철 아니야? 진양철 댁은 너나? 뭐야? 도준이, 도준. 이거 끝나는 말 어때요? 끝나는 말. 호텔마다 들어있는 샴푸랑 바디워시 맛이 나요. 바디워시 맛 나지 않아요? 샴푸 맛이랑? 아니 그 어떠한 그런 뭔가가 아니. 이거 그냥 제가 알아. 이거 그냥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. 그냥 이거. 아 예.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. 원래 아우 내 혼자 장난 없다. 입다심, 입가심.